아 근데 일단은 여기는 순종해서 이제 빨리 돌아온 케이스고 네네. 저는 순종을 안 했다가 주님께 7번 얻어맞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7번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 우리가 7번 얘기를 다 들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들을까요? 어 아니, 무슨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던 거야 찬양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원래 얘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가 버틴 거예요. 버팅기고 있던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저는 영국 연극 가고 싶었거든요. 일반 기획사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디 기획사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3대 기획사 중 하나인데 아무튼 네. 예. 지들끼리 다 말하면서 아이고. 야, 근데 어딘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들끼리 얘기 계속 하면서 아, 하지 마. 어딘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어딘지 S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하지 마. 하죠. 아니, 원래는 뭐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제가 영국 영화과를 가고 싶었어요. 아, 영국 영화과. 그래서 맨날 그 거울 보면서 그래서 문제가 뭔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거울 보면서 근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구세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제 삶을 하나님께서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곱 번 중에 몇 가지만 해보세요. 뭐 버스에 치여서 저기 한 15m 날아가 보기도 하고. 진짜 저 농담하고. 아니, 저 MSG 액션 이거 썩지 말고. 저기 목사님 저 여기 흉터 보이시나요? 여기 뼈가 다 드러났었어요 그때. 뼈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버스에 쳐서. 아니 살점이 이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거 상처가 나가지고 그리고 그냥 버스 15m 또. 그렇죠. 그리고 뭐 뻑치기라고 혹시 그때 아시나요 뻑치기? 아 그러니까 누가 치고 도망가는 거.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를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제가 학생으로서는 좀 복장적으로 좀 입지 말아야 될 어떤 뭐 가죽마이라든지 막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완전 올백으로 넘기고 무스바로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서 그 강목 갖다가 제 머리를 그냥 내려쳐가지고 아니 썩지 말고 MS 아니 진짜 썩지 말고 진짜 강목으로 뒤통수를 그 정확하게 머리를 강목 갖다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플까? 그렇죠. 아마 강목으로 맞은 적은 없어가지고 나 그때 아무튼 근데 꽉 맞고 정말 눈 그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가 분수처럼 다 뿜어져 나와요. 정말 피가 예. 아 그 왜 혈관이 여기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 MS 이제 하지 말고 아이씨. 이렇게 피가 쫙 이건 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맞아보기도 하고 뻑치기도 맞고 또 저기 스키장 놀러 갔다가 저기 또 저 약간 저 B형이거든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그때 이제 다 같이 또 그 사람들이랑 그 같이 기획사 회사 식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또 그 초급에서 타긴 싫은 거야. 초급은 싫어. 네, 또 갔는데. 올라갔는데 이게 A자면 다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급에서 타기 싫어가지고 그 바로 그 중급행으로 이제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죠. 중급으로. 중급까지 올라갔는데 야 저기 최상급이 보이는데 저 유혹이 정말 뿌리치지 못하겠는 거죠. 처음 스키 타러 갔는데 아, 왜냐면 한번 탔다가 이제 초급을 내려가 봤어요. 근데 너무 시시 한 거죠. A자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중급에서 고민하다가 최상급으로 올라갔어요. 최상급까지 올라갔는데 한 군데 코스가 더 있더라고.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처음 가서 두 번째. 그래서 그 선수들 타는 모구린다가 있더라고요. 모구리라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딱 올라가서 섰는데 정말 절벽에 이렇게 볼록볼록 이제 모구리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서 저를 바라본 사람들이 더 웃겼대요. 내려는 가는데 이제 딱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A자로만 그 초보가 초급에서 이 먹히던 A자가 전혀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볼록볼록이니까. 네, 그렇죠. 볼록볼록하다가 이게 점점 튀다가 이제 바리케이트를 뚫고 그 절벽을 굴렀는데 쫙 끝에서 하고 이제 제가 날르더래요. 썩지 마, 하지 마, 양념 하지 마, 이거 절벽에서 이거 하지 마. 아래에서 본 사람들의 밑에서 본 사람들의 예, 증언이에요. 저 진짜 정신없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스키복이 정말 다 찢어졌거든요. 거의 스키복이 찢어지고. 네, 스키복이 다 그 절벽 굴렀으니까. 스키는 어떻게 되고 스키는? 스키는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스키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진짜 제가 굴러 떨어진 데를 위로 이렇게 위로 쳐다보니까 나무가 다 흉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예. 하지 마.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저희 7번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중환자실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병원에 지금 김브라이언이 댓글에다가 현우야 8번째 타격 줘라 이렇게 줬어요. 지금 7번 타격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8번째 타격 주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오랜 세월 그 학창 시절 병원에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형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도 안 오고 엄마도 안 오더라고요. 병원에 계속 누워 있으니까. 하도 오래 이제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이 항상 서랍 속에 넣어놨던 성경책을 이제 그때서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병원에서. 네. 저는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성경을 딱 폈더니 어떤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꽉 직면하고 오더라만요. 갑자기 이게 나의 레마다 갑자기 이렇게 TV보다 옆에 누웠는데 성경책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딱 폈는데 말씀이 내가 확 들어온다. 그거 하지 마. 드라마야 이거. 하지 마. 연출해. 그러니까 MSG도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몇 번 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안 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얼마 창세기 재밌어요, 목사님? 창세기 진짜 막 스펙터클하잖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넘겼어요. 그래 시편이 너무 좋더라고 시편이. 근데 이제 시편 7편을 딱 읽어 내려가는데 시편 7편 12절 말씀에 내가 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무섭게 다가왔어요. 내가 죽일 기계까지 만들어서 예배해놨고 내가 이미 활을 당겨서 예배해놨으니 너희 사람은 화전이라 막 이런 이 말씀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병원에서? 네. 주님은 질투 질투의 하나님. 중요한 건 이 남자 이렇게 진지하게 했는데 두 명이 진짜일까? 아니. 저는 진짜 친형이잖아요. 네. 진짜 친형이에요? 진짜 친형이에요. 진영이죠. 진짜 진영이죠. 저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의 상황들이 사실은 다 이게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진짜 다 맞는 말이라서 진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한테도 사실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진짜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진짜 그런 말씀이 진짜로요. 그게 여섯 번째 사고였나? 여섯 번째 사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그 택시하고 들이받아가지고 저 논두렁으로 날랐거든요. 아 여섯 번째까지 사고 나고 이것도 못 믿죠? 그 성경을 읽었는데도 안 돌아온 거예요? 예, 그렇죠. 제대로 못 돌아왔죠. 제대로 못 돌아왔죠. 돌아오다 중간에 잠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우물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큰 기획사에서 그렇게 연습생으로 딱 이렇게 있고 이러면은 겉멋이 엄청 들겠지 않겠어요? 엄청 들었었어요, 솔직히. 아,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아니라 없었던 게 우연찮게 이사 갈 때 옛날 사진을 찾았어요, 저희가. 정말 재수없더라고요, 진짜 봤는데. 옛날 진짜. 사진은. 네,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유행했어요. 안경을 끼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안경에 색 집어넣고 아 모르는구나. 여기는 아직 그 노란색 그 색안경이 있어요. 선글라스가 아니라 색안경이야. 렌즈가 고등학생이 겉멋 들어가지고 색안경 집어넣고 교복을 안 입고 여러분 나시라는 거 아세요? 그게 좀 달라붙는 거 이런 거 입고 바지도 막 이렇게 좀 이쁘게 줄이고 막 아무튼 정말 재수없었어요. 진짜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기는 교수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여기 공부 FM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시는 그런 옷을 보면서 아 안 되겠다. 버스 보내. 야 산에서 떨어뜨려. 지하철 가. 야 오토바이 팍팍 치. 와. 일단 살아남은 거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한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 일집 기적이 아까 제가 살짝 불러드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게 그랬는데 다시 강원구 집사님이 돼서 다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결론. 봐요 지금 여기. 결론 이렇게 하다가 현우 형제 주무시겠다고 지금. 아니, 댓글 보내면 제수 씨가 이렇게 쓰잖아요. 나시티의 금목걸이. 크크크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로 그 사진을 제수 씨가 봤어요 그 사진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송진희 사모님 그 나시티 금목걸이 사진 좀 페북에 올려주시면. 그 사진 저한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사역 때 PPT 만들어 쓰려고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페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우 간사님 주무시면 안 되니까 노래 한 곡 가죠. 노래 주무시면 안 되니까 확 깨우는 노래 있지 않나요? 확 깨우는 노래. 네, 다음 곡 그러면 그 라스트 빠른 곡 중에 혹시 여러분 그 춤춘 세대 좋아하시나요? 기가 막히죠. 아, 한 분만 좋아하신 것 같아서 계속 같은 목소리만 계속 들리네요. 아무튼 춤추는 세대 그러면 같이 세대. 좀 한번. 춤추면서 신나게 같이 좀 몸 좀 풀어주실래? 지금 몸 풀고 있잖아. 몸 좀 풀어주고 일단 워낙 지금 막 나는 인구 형제 그 세대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고 네. 이 국가의 사건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야 이거만 해도 라스 때 잘 얘기는 안 하죠. 제 얘기는 못 들었고요. 네. 일단 원고 형제랑 사이 안 좋은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네. 그 다음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이어가도록 네. 세상을 다해버렸어요. 자 춤추는 세대 한번 짠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손모를 잠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면 잠이 감사해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It's my turn.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형수와 같았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죄사슬의 배인 죄인 죽게 될 수 있나 너를 꺼내 매인 그저 꼬부가 달았어 이 세상 속에 이제 난 어떻게 할 이 죄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의로움으로 나의 삶을 채우나 정말 군부한자들 깨달았어 오호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이제 나를 세우게 모든 것이 모든 걸 하는 구원 방향은 대가나 기부도 없이 이 노래가 빨라서 나 신나가 나의 사람을 춤추리 일어난 없이 십자가 춤추게 하고 죄버리나 소리 지르게 하지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심장을 뛰게 한다면 모두가 같이 전방에 힘찬 앞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내가 영원토록 춤을 영원하시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의 진이라 주의 영광이 좋다. 아 좋다. 아야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라스트는 역시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해야 확 오는 것 같아. 아까처럼 너무 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신나는 춤추는 세대를 이렇게 저기 몸 안 움직이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아, 여기 지금 운양교회 청년들이 이 정도면은요. 네. 거의 그 제가 보기엔 부흥의 셋째 날 저녁처럼 한 거예요. 아. 최고의 반응입니다. 최고의 반응. 자 일단 그러면 라스트가 나왔을 때 꼭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후배 사역자들 또 우리 후배 청년들 중에 나중에 우리도 이런 팀을 하고 싶다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어떤 친구가 계속 자기 동생한테 팀하자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세 명이 한번 팀 사역을 지금 10년째 우리 현우 형제는 2년째지만 제가 보니 팀 사역을 하려면 이런 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서로 워낙 가깝지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건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팁을 좀 하나씩
막내부터 얘기해볼까? 일단 먼저 2년 정도 해왔던 네. 2년 정도 했으니까 현우 형제가 보기에 네. 팀 사역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거나 네. 준비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일단 팀이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서로가 이렇게 좀 부딪힐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초반에는 제가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초반에는? 네, 이제 제가 뒤에 들어왔고 라슨 또 기존에 이제 8년을 하던 팀이었고 여러 가지를 제가 그냥 다 모두 맞춰가는 곡도 어떤 스타일도 성향도 모두 맞춰가다 보니까 또 형들이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조심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좀 힘든 부분들도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은 일단 숨기는 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없어요. 네,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자기의 모든 걸 숨겨버리면 그게 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중에 뭐 다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해결이 되는 거니까 모든 걸 드러내놓고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저도 솔직하게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 이 부분은 내가 좀 힘들다 이제 초반에는 그걸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좀 형들이고 뭐 여러 가지로 형들이 또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이제 오래 할수록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이제 하나 더 현실적으로 사실 팀 활동은 정말 힘들어요. 팀 사역은 솔로 사역자들도 힘들겠지만 개인 사역자보다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한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아. 사역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 주변 목사님 또 우리 형들이 얘기해줬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그거였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다. 제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 중에 무릎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넌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네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끝까지 그 마음 지켜가면서 잘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뭐 댓글에 네. 그런 말 썼어요. 네. 형들한테 쌓인 게 많으신 것 같다고. 아주 가까운 분이죠? 그렇죠. 가까우죠. 아주 가까운 아주 분이. 가까운 중요한 건 어쨌든 숨기지 말고 그럼요, 그럼요. 같이 오픈 상태로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고 그냥 지금 이제는 두 분이 동생한테 숨기는 게 많다고. 사실 제가 라스트 들어가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인구 형하고 그 전에 있던 양진규 전도사님께서 네, 하셨던 네. 얘기가 그거였어요. 라스트는 막내가 짱이야.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막내가 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막내가 짱이 형이 나와서 일단 그럼 어쨌든 네. 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막내 뽑을 때 조심해라. 이제 네. 막내 함부로 놔두지 마라. 일단 뭐 밥을 한 세 번 이상 같이 먹어보고요. 제가 진짜로 좋은 것 같아. 숨기지 마라는 딱 좋은 것 같아 진짜. 제가 숨기지 마 살까. 제가 우리 막내가 들어오고 나서 형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 때문에 동생 형들 두 명이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자 그럼 인구 원거 씨, 원거 네. 씨는 진짜 팀 사역. 저 어딜 가나 하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나 하는 얘긴데 진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이런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냥 뭐 사례가 뭐 너무나 적. 뭐 여러 가지 뭐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진짜 한 영혼 바라보고 우리 갈래?라고 했을 때 조건 따지지 않고 둘 다 예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스트 10년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그 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명동 거리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안 가고 하나님 저희 팀 이름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물론 교회도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에 아 진짜 그 넌 크리스찬들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진짜로 명동에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저기 예배를 매주마다 할 수 있게 돼서 거기서 막 선포하고 그 막 욕도 얻어먹고 매주마다 경찰에 신고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에 그냥 뭐 우리가 원치 않게 그냥 그 거룩한 철판을 이렇게 깔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거 감사하게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멤버들이 있게 제가 팀 사역하면서 변할 수 있었고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일 수 있었던 저의 마음들을 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걸러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그 지금 10년의 세월 동안 감사함으로 진짜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팀을 준비하고 같이 가려면은 내 생각보단 팀의 전체적인 그렇죠. 생각을 같은 마음으로 모아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주 하는 얘기는 그래요. 네. 그래도 은혜다.
은혜다. 그래도 은혜다. 네, 그래도 은혜다. 이게 좀 각자 거의 뭐 입에 그냥 베일 정도로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은혜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멤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이렇게 저는... 막내로서 8년 동안 모든 걸 하고 살았던 원구 형제 얘기는 그래도 은혜다. 그러나 이제 그 막내의 괴롭힘을 8년 동안 번개차니...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우리 인구 형제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는 그래도 은혜다로 왔고. 팀 사역하는 분들 혹시라도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진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하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팀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 세상적인 비전은 없어요. 네. 세상적인 비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비전은 있죠. 예. 네. 정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현우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숨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혹시라도 진짜 할 거라면은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고 정직해야 되고 팀 사역에서 소리 내는 거 안 돼요. 진짜로 자기 소리를 낸다는 거 자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리더라고 해서 사실 자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모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갖고 지금 동생이 얘기한 거는 소리를 모으는 거. 예, 이게 정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진짜로 감사하게 그래도 저희들이 솔로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환경이 뭐냐면은 서로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예, 서로의 영적 상태가 체크가 되니까 서로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우리 서로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버티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부합이 되는데 왜 다투지 않겠어요? 왜 싸우지 않겠어요? 맨날 좀 서로 이렇게 실갱이 할 때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저희는 형제잖아요. 친형제죠. 여기 혹시라도 형제 뭐 있다면은 뭐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싸울 거예요. 저희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히려 서로한테 아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겠지. 아 내가 이 말이 혹시라도 생각하는데 이 말을 뱉을 것 같으면 왠지 기분 나쁠 것 같아. 웬만하면 이제 안 하게 돼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그 형님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진짜 팩트로 이렇게 다투잖아요. 진짜 어쨌든 멤버끼리 그렇죠. 형제끼리 다툴 텐데 푸는 법 있어요? 부부끼리 부부싸움 푸는 법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봉투 있죠, 주고 있죠. 또 네. 봉투 주고 네. 계속 봉투 주면 모든 게 풀리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 세 분 편지 봉투 좋은 방법이다. 네, 편지 봉투 말고 편지 봉투 말고 편지 봉투 뭘 생각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럼 진짜 어떻게 화가 났어요? 인구 씨는 푸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 그 당시에 진짜 화가 났었을 때는 서로 못 풀어요. 알잖아요. 소리 솔직히 싸워보면은 근데 집에 가서 혼자서 이제 또 이렇게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누가 잘못했건 못했건지 간에 일단 그게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생각하면서 먼저 누군가가 일단은 해요. 네,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과민했고 예민했던 것 같아 하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당연히 아니 나도 솔직히 이거에서 문제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이 너무 일상적으로 서로가 한 번씩 발을 뒤로 빼는 거 이게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싸울 때는 솔직히 혈기왕성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입장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살짝 그렇게 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슬슬 이거 분위기가 왠지 좀 이렇게 싸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간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말려줘요. 예.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점점 이렇게 우리 의견이 좀 서로 좋아지자고 하는 건데 점점 서로의 중간이 주로 현우 씨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그쵸. 좀 해주시고. 네. 이거 그 둘이 이렇게 막 올라와 지금 둘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항상 네 존경합니다. 올라가 네. 이제는 말을 닫기로 했는데. 아니 근데 정말 지혜롭게 잘 이렇게 조절해줘요. 그리고 또 저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네. 형이랑 하도 오래 전부터 같이 한 팀으로 하나님 묶어놓으셨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 팀으로 하나님 묶어놓지 않으셨으면 그냥 서로 성격이 워낙 그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르고 그래서 내가 형이랑 이 정도까지 지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아 제가 근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요 둘이 친형제잖아요 근데 진짜 생긴 것도 하나도 안 닮았고요 성격도 너무 달라요 둘이 진짜 정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원구 형 같은 경우 되게 주도적인 성격이라 이제 어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의욕도 많고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많아요. 라스틴 팀 사역 중에 이제 많은 역할들을 거의 원구 형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음악적인 부분들, 네. 사역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구 형 같은 경우는 되게 뒤에서 조용히 다 하는 성격이라 네. 뒤에서 보면서 그냥 그래 하면서 조용히 하는 성격이고 저는 그냥 중간에서 약간 항상 이런 성격이라 셋이 성격이 다 달라서 중간에 있네요. 중간에서 많이 치는. 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데도 네. 맞춰가는 게 이게 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여놓으셨다는 게 앞으로도 친형제지만 그냥 친형제 당연히 같이 가는 거지만 쭉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갈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현우 형제가 네. 잘 들어왔네요 중간에서. 네. 물론 그렇죠. 전에 있던 멤버들도 다 같이 서로가 다. 예, 네. 근데 다들 고집이 세가지고 서로 간의 주장들을 다 펼칠 때.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다 이 얘기였어요. 다 왜 내 이야기 이걸 안 들어줘? 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아, 저 이야기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구나 하고 이게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연륜이고 경륜이 쌓이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그럼 인구 씨는 내가 보기에 라스트는 앞으로 몇 년 더 갈 것 같아요? 본인이 예상하는 나는 진짜 라스트로 이 나이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라스트로 진짜. 아 그건 사실 예상하는, 장담은 못하겠는데. 장담 못하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이 있건 없건 지금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다들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오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대중들이 원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가 있을 건데 아 모르겠어요. 진짜 사실 진짜 한치 앞도 다음 달 자체도 예상을 못하는 게 팀이라서 불안할 때 있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막 사역자도 우리도 그건 늘 있죠. 예. 아, 이거 진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머지 두 명도 항상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늘 느껴요. 늘.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그리고 지금 사역이 만약에 계속 없고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구씨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왔을 때 저 진짜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마 팀원 중에서도 가장 심했다고 하면 심한 사람이 아마 저였었을 것 같은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마음을 진짜 허락하셔서 너 라스트 아니면 너 이제 라스트 아니어도 되겠니라는 이 질문에서 저는 아 주님 그거만큼은요 아 제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아 이제 라스트 아니어도 진짜 저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이면 어디에 있든 저 상관없어요. 이 마음이 진짜 편안해진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는 나중에 그 환갑 때도 우리 원더풀 피스 그 저기 허리 꺾으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 상상하면 얼마나 또 행복해요 같이. 개그 콘서트에서 그러고. 요새 그거 나오잖아요. 이놈이 허리가 움직여? 말을 안 해.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온몸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저는 오래도록 또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런 농담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장 내일 라스트 그만둬라. 그러면 저도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할 준비는 이제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보기 두 번은 지금 준비가 된 것 같고요. 현우 형제는 어디 준비가 되셨나요? 아 저요. 네. 이제 2년. 이제 2년 했는데.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형들하고 2년 해보니까 네. 라스트가 앞으로 이렇게 몇 년까지만 더 나는 언제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네. 이런 질문 좀 종종 받았었거든요. 봤죠. 예. 어쩔 수 없는 게 팀 사역자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고 주변 선배님들도 없고 야 너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솔로하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해봤는데 사실 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라스트가 그냥 이 팀 그냥 사역 자로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좀 가족처럼 그러니까 그냥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이게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지금 저 형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라 남동생만 둘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챙김을 받는 것보단 항상 집이 이제 어렵고 이런 데도 제가 동생들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들어와서도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아 눈치 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형들이 되게 불편해요 항상. 아니 이 형들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자, 아 이 형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형들을 여러 번 보낸다. 아주 아 이 형들이 아니라. 아주 그냥 여러 번 보내네 얘가 아주. 아, 형이라는 생명체들이 불편해요 저는. 네 그런 생명체들이. 네 그런. 그런 존재였는데 형이라는 생명체는 외계에 있어야 되는 네, 굉장히 좀 그래서 한 벽을 치고 살았었는데 형들하고 한 2년을 붙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좀 가족처럼 오래오래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외국 팝 그룹 형들이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 팀이 그 네. 보이스 투맨이라는 팀이 있어요. 네. 흑인 남자들 4, 3명이서 하는 네. 그룹인데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50 다 됐지. 사역을 지금 같이 안 하더라도 나중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이 유지가 된다면 사실 팀하다가 끝나서 막 안 보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런 거 말고 그냥 팀 말고 가족처럼. 내가 네. 보기에는 네. 당신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신만 잘하면 끝까지 볼 수 있는데 인정합니다. 자꾸 형들 생명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까 브라이언 사역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현훈이가 라스트의 라스트 멤버이길 원해.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아무튼 이 팀이 오래오래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노래가 이번에 나온 싱글 그 아, 잠시는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싱글은 뭐고요? 향기. 향기. 네. 일단 두 곡을 우리가 일단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두 곡이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하고 싶었던 찬양이 어떤 거예요? 사실 그 땡스죠. 땡스라는 곡이에요. 땡스. 아 노래 제목이? 네. 서로에 대한 그런 이제 만남에 대해서. 지금 딱 이 저희가 함께 나눴던 메시지랑 마지막 메시지하고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찬양이 땡스. 노래 제목이 땡스요. 네. 땡스 추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땡스 아니고 땡스요. 땡스. 감사. 감사. 진짜 땡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댄스 아 춤추 기쁨에 춤추고 뭐 댄스로 알고 있었던 거구나 진짜.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감사 뭐 목사님이니까 진짜, 가능한 일인 난 이런 동생이란 생명체가 싫어. 좀 저하고는 이만큼이나 댄스. 아 진짜 감사 세 명이 감사로 가는 그거 조심해. 그럼 댄스 한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금 전에 마지막 나눴던 이 대화의 흐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 잘 들어주시고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만남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흔한 것은 아니죠.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어느덧 사랑으로 변했죠. 소중한 만남은 간직하기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 사랑 몸소 보여준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섬기며 살아요. 걷는다는 것, 함께 숨 쉰다는 것,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 당신의 삶을 통해 얻어질 열매를 보며 우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 만남은 간직
기억하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 사랑 몸소 보여준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섬기며 살아요. 함께 걷는다는 것, 함께 숨 쉰다는 것,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 당신의 삶을 통해 얻어질 열매를 보며 우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 함께 걷는다는 것, 함께 숨 쉰다는 것,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 당신의 삶을 통해 얻어질 열매를 보며 우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 우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 우리 마지막 멘트와 딱 맞는 찬양이. 예, 예. 함께 걷는다는 거, 함께 숨쉰다는 거, 서로를 위해 희생한다는 거, 그게 진짜 팀 사역을 하는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스트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앞으로 라스트를 통해서 할 일도 많고 이번 여름도 달리셔야 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싱글이 향기. 네. 그렇죠. 그럼 일단 라스트의 이제 앞으로의 일정, 추후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중간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추후 계획. 저희 정규 2집 발매 이제 프로젝트가 이미 들어갔고요. 그래서 2집. 그래서 싱글을 한 개 한 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향기 나왔고 이제 다음 달 7월 초에는 이제 제 솔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솔로가 솔로 앨범이 나와요. 영호 집사님 또 나오나요?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솔로 프로젝트로 라스트 멤버 한 명 한 명 이제 다 나오고요. 한 명.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자로 이제 제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뭐 강인구 전사님 우리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솔로 앨범 나옵니다. 나중에 모여주세요. 지금 2집까지. 네, 정규 2집.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정규 2집 단독 콘서트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 우리 전사님들이 좀 많이 보시니까 네. 우리 강인구 제일 큰 형님이 라스트 한국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스트는 주로 청소년 청년들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 함께 하는 예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기성세대와 그다음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연합교회 예배를 전교인들이 같이 예배하는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모토가 또 그거예요.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브릿지를 잇고 그다음에 어른들과 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음악적인 모토여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그런 예배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한국교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라스트 함께 해달라고 이런 자리 너무 좋아한다고 정식으로 한번 본인도 PR을 잘 못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둘째가 잘하나요? 제일 잘하죠. 그렇죠. 그럼 둘째가 합시다. 네. 둘째가 여기 지금 김상훈 위대의 김상훈 교수님께서 소 세 마리가 노래하고 있다고 소 세 마리. 예. 그리고 소 그림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라스트 한국교회랑 할 수 있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토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사기 말씀 2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진짜 그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세대가 그 믿음이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진짜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좀 교회마다 같이 저희 라스트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전교인이 함께 찬양 축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예배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라스트가 앞으로 60대까지 계속 아멘. 영역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어른들도 만나고 네. 경로대학도 가시고 막 이렇게 막 다양하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네. 갈 수 재밌을 있을까요?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기왕 90세 하셨으면 네. 70세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저도 잘 몰랐네요. 60... 제가 보기에는 방청객 탓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번개탄에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네. 차분한 대화를 오늘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인구시 네. 번개탄. 인구존성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치로 인사드렸던 교회와 함께하고 또 그리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네. 잠깐만 지금 괜찮겠죠? 밖에 비 오는 소리인가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어. 와 빗소리가 엄청나게.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야 라스트가 오니까 성령의 지금 비가 내리 빗소리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주진난 줄 알았네. 아, 진짜 저 빗소리와 함께 갑시다. 비 빗소리죠 이거. 오, 굉장하네. 네. 아무튼 네 진짜 저는 이렇게 같이 함께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 많은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네 오늘 나온 걸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봐도 그동안 천국행진곡 방청을 여러 번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집중만 하신 분들은 처음 봤어요. 집중만 계속하고 계세요. 아, 갑자기 어떠셨어요? 갑자기 오늘? 다음 방송이 굉장히 그 불안해지는 게 계속 이 빗소리와 함께 방송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고 찬양하고 달려가는 저희 라스트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번개탄에서 정말 그 전에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또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을 그러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굉장히 저희 1년 만에 이렇게 1년치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네, 1년치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 안 해요. 이런 진지한 얘기를 서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현우 형제는 네, 저는 이제 번개탄도 몇 번 나오고 이런 거를 사실 여자친구가 모니터를 하고 네. 오늘 토크를 줄여라. 제가 입으려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자제를 많이 했는데 자제 한 거니? 자제해서 이 정도 팀이 라스트가 될 수 있는 네, 토크를 굉장히 자제했는데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한 시간 반 동안 같이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청년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시간 더 계속 불러주시면 함께 와서 최선을 다해서 네. 네, 경건한 모습. 현우 형제 여자친구분이 댓글로다 맨 마지막 글로 이따 소고기 드실래요 이렇게. 아우 정말. 이게 제가 사야. 둘 다 먹는 건 정말 아 사는 건 본인이 사는 거예요. 제가 사요. 네. 그래서 요새 평 정상인처럼 먹는 게 제가 사는 거라. 아무튼 라스트와 함께한 시간이 저희 너무 좋았고요. 네. 지난번에는 나와서 라스트 특집 나왔다가 딴 얘기만 하다 끝났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라스트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좋았어요. 네, 저희는 박유한 전사만 없으면 정상적인 방송이 근데, 가능해요. 맞네요. 되게 진행이 차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도 제가 박유한 전사 들어온 다음부터 괜히 막 울렁증 생기고 불안했어요. 불안해지고 막 앞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앞에서 좀 리액션이 마세요. 장난이 아니라 자 저희 동공지진 오고 있어요 막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막 불안해지고 그래서요. 저희 스태프분들 좀 지금 데리고 나가주세요. 박유한 얼굴 분담부터는 제가 못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라스트 마지막 곡으로 일단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곡은 이제 어떤 곡으로? 잠시를 가나요? 향기를 가나요? 아니면 싱싱싱을 가나요? 싱 할렐루야라는 곡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곡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새로운 곡을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좋은 곡이 있다라는 거 새로 나온 곡은 저희 라스트 페이지 들어오면 지금 당장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분위기 확 띄우는 그렇죠. 신나게 갑시다. 이 빗소리를 한번 뚫어봅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재미없다고 하시니까 좀 그러려고요. 네. 일어나서 할까요 우리 방청객들이? 아니요. 아, 앉아서 앉아서 차분한 분위기로 신나게. 너무 단호했죠? 마이크가, 네, 아니요. 네, 네. 형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할래요 그러면은? 일로 여기 앉아서 댄스만 해. 댄스만 댄스 안 했어요 이미. 댄스 텄어요? 네, 했잖아요. 했구나 벌써. 아니, 빗속에 괜찮을까요 지금? 이 빗소리 한번 지금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리가 들어가고 있지만 한번 해보죠. 어차피 편집하면 네. 되니까요. 마지막 곡 싱 할렐루야. 이거 참 싱 할렐루야 우리 주만 찬양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Glory, 우리 주께 영광을 이내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에 신나게 박수 치면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마치시면서 Say Hallelujah 우리 주만 찬양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Sing His glory 우리 주께 영광을 이내 삶이 다할 때까지 구원하시니 감사 찬양해 이제 주님만을 내 맘 깊이 모시고 살아가리 영원히 신나는 거 할 걸 그랬어요 나의 참된 소망 사랑 생명 되시는 주의 이름을 기뻐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찬양하리 영원히 yeah. Sing Hallelujah 찬양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Sing Sing Hallelujah 우리 주만 찬양해 자마다 Sing His glory 우리 주께 영광을 이내 삶이 Everybody come on sing Hallelujah 꿈에도 내 소원은 저를 찬양하는 거 같은 어둠에도 밝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는 주만 찬양해 멀어 수목 지나가고 불금에도 나는 주 앞에 나가네 이건 시작하네 삶 속에 전쟁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비커져난 험한 세상 지날 때 Sing Hallelujah 주 찬양 주 날 항상 돌보시니 Sing Hallelujah 주만 찬양해 Glory to the Lord God shine Hallelujah Jesus Jesus Shout Hallelujah Glory to the Lord Amen. God shine Hallelujah Shout Hallelujah Jesus He's a Savior Okay Come on Shout Hallelujah Glory to the Lord Glory to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ome o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a savior. Jesus is a savior. Jesus is a savior. Jesus is a savior. Amen.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 은혜로서 영생을 얻은 자가 나요. 이제는 꿈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무한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